자,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찬 계란입니다. 계란. 계란 맛이네요. 멸치. 새우볶음. 옛날 도시락. 콩도 들어가 있네요. 이런, 이 정도 도시락이면 부잣집 아니에요, 옛날에. 계란 후라이 넣어가면. 부잣집이다. 엄마가 해주신 그 반찬이네요. 계란 후라이 멸치 볶음. 자, 이런 데서 먹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먹고 있는 거예요. 뒷모습은 아주 참하네요. 저기요, 데이트 좀 할까요? 하면서 딱 뒤돌아보고 그러죠? 강아지 무시는 개도 있네요.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 저희 나무 유래가 있네요. 네,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 나무를 지켜주는 마을을 뭐라 하죠? 전행단. 오늘은 두구동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두구동 연꽃소리수입니다. 여기는 1827년 두구동 지역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성되었다고 하네요. 소류지는 벼농사에 사용될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만든 작은 조소지를 말하며, 이에 대한 기록은 소류지 옆 당산나무에 있는 조정원 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비문을 살펴보면 소류지 조성을 위해 공이 있는 사람과 사용한 경비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지금도 공이 있는 사람들을 기리기에 매년 청명 한식 식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저수지 뚝에 제를 올린다. 소류지 규모는 약 8,260제곱미터. 자, 그러면 연꽃을 많이 졌지만 그래도 보러 갈까요?
보죠. 와, 새떼들이 새떼들. 까치가 까마귀가 까치네. 까치 까치. 저 꽃은 뭐지? 색깔 예쁘네. 잘 안 나온다. 또 살을 강조하네요. 연꽃 소리지 않아서 지금 우리는 피크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맹꽁이죠. 개구리 친구 맹. 자두 먹는 소리. 이 소리는 자두 먹는 소리입니다. 오늘 컨셉은 옛날 도시락 컨셉입니다. 계란후라이에 멸치 볶음에 그 소반을 소박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나무는 금정구 아름다운 나무로서 160년이 된 나무네요. 160년. 상수리 나무. 160년 된 나무군요. 여기 서기에는. 좋은 조정엄비. 조정원은 공덕산 아래 조리마을과 국정마을 사이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이 저수지는 1887년에 축조되었으며 지금 연꽃 소류지로 7골 중에는 홍년과 백년이 장관을 이룬다고 그러네요. 조정원. 어? 이게 공덕구요. 상수리 나무라는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일종이지.